스키장 슬로프에 보면 음주 스키 금지라는 안내문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키장 측이 슬로프 꼭대기에 있는 매점에서 도수가 높은 술을 팔고 있는 현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술 마시고 슬로프를 내려오면 당연히 사고 위험성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율 배반적인 스키장의 상술, 이상배 기자가 현장 추적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유명 스키장. 슬로프 정상에 한 남성이 청주를 마십니다. 한 병을 다 마시고 담배까지 피운 뒤 가파른 내리막 슬로프에서 위험한 질주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취기가 오른 듯 크게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넘어집니다. 저기 정상에서 술 드시지 않았어요? 네, 왜요? 별로 안 마셨어요. 아니 뭔데 왜요? 이처럼 위험천만한 음주 스키를 하는 사람은 스키장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 취한다. 음주 스키어가 술을 사 마시는 곳은 다름 아닌 슬로프 정상 매점.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며 커피 등 온음료와 함께 술을 파는 겁니다. 아, 이곳 정상에 가면 매점에서 판매하는 술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청주인데요. 알코올 도수가 13도나 되지만 개수 제한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음주 스키어는 스키장 꼭대기에서 파는 술을 마셨는데 뭐가 문제냐는 반응입니다. 팔잖아 여기에서. 원래 다 없잖아. 뭘 팔잖아. 더욱이 매점 직원은 성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술을 판매합니다. 여기 카드는 돼요? 얼마예요? 아예 슬로프 아래서부터 술을 마시고 올라가는 이용자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는 음주 스키를 자랑하는 사진과 글까지 넘쳐납니다. 스키장에서 술병을 든 채 사진을 찍는 일명 음주 스키 인증샷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SNS를 통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음주자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습니다. 대출을 하거나 매입을 검토를 할 때 뭐 술 냄새가 나거나 그럴 때만 저희 경고를 좀 드리지 따로 팀장님은 하는 건 없어요. 최근 3년간 스키장 발생 사고는 2만 9천여 건으로 부상자 5명 중 1명은 골절과 머리 손상 등 중상자입니다. 이 때문에 음주 스키가 사고로 이어지면 더욱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알코올 같은 경우에 이제 신체 운동 능력을 저하시키고 판단력을 이제 감소시키기 때문에 위급 상황 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음주 스키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TV조선 이상맵니다.